나는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. 뭔가 오해가 있겠지,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. 그래서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. 근데 장경준 씨한테 매달리는 날 보면서 얼마나 웃었을까? 나 다 알았어요. 내 남편 죽인 게 누군지, 그리고 장경준 씨가 그걸 감추려고 어떻게 했는지도. 오해해요, 임 씨. 뭐가? 당신들이 내 남편 죽였다는 게? 아님 심원섭 쟤 감추려고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했다는 게? 진실을 다 알게 되면 말하려고 했어요. 아니, 당신이 나한테 했어야 하는 말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. 내가 들은 게 다 거짓이고, 지금까지 이 모든 게 다 꿈이라는 거, 난 그 말이 듣고 싶었어. 영희 씨. 그래요, 장경주 씨 말대로 해요. 헤어져요 우리. 난 장경주 씨를 처음부터 만난 적 없는 사람처럼 잊을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요. 나는 당신을 지울 거야.